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돌 관련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좀 찍었습니다. 뭐 한국, 뭐 일본, 뭐 다른 여러 나라, 말레이시아 뭐 가릴 거 없이 좀 찍었죠. 제가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이유는 저희 채널에 지향하는 바와 아주 흡사한 힙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고, 최근에 이제 부쩍 제가 찍었던 건 뭐 베이비몬스터라든가 XG라든가 뭐 말레이시아의 널라 같은 걸그룹들을 이제 찍었죠. 그렇다 보니까 추천 영상으로 이 영상이 며칠 전에 뜬 게 이제 막 제 눈에 막 보이는 겁니다. 근데 뮤직비디오 조회수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유튜브 채널 가보니까 이제 막 핫 데뷔한 그룹인데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일본인 그룹인 것 같아요. 좀 더 알아보니까 그 이그자일 트라이브 관련 아티스트들 소속된 그 LDH라는 레이블 있잖아요. 거기에서 런칭된 걸그룹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힙합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룹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것도 걸그룹입니다. SG5라는 걸그룹이 나왔습니다. 여기 뭐 좀 더 검색을 해보면 세일러문의 모티브를 받아서 만들어진 그룹이라고 여기 설명은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 파이어트럭이라는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데뷔하자마자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3월 2일날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지금 조회수가 4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데뷔한 거로 생각해봤을 때 엄청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이유, 이분들도 힙합을 가지고 왔다. 저는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걸그룹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SG5가 파이어트럭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걸 들어보고 좀 놀란 거는, 아 이제 아이돌 그룹에서도 이 정도 바이브의 힙합까지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고 놀랐어요. 이 정도의 바이브가 뭐냐, 좀 더 코어 팬들한테 좀 만족시킬 수 있을 법한 힙합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물론 코어 팬들이 100% 이런 곡을 듣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거를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의 접근이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전 이거 듣고 비트 누가 만들었는지도 궁금해졌고 이 그룹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이번 시간에 이 그룹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파이어트럭이라는 비디오를 좀 진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그룹이 나타났어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angul 자막 있었죠? Sailor Guardian 5? LDH 레이블도 뮤비 잘 찍잖아요. 노래보다는 랩에 비중을 둔 그룹이에요. 이거 비트 누가 만들었지? 진짜 궁금한데요. 저는 이거 비트 처음에 딱 듣고 약간 퍼렐 채드의 최고의 프로듀싱 듀오였던 더 넵튠스가 생각나는 듯한 비트여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비트 만들었을 때는 대중들한테 난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어찌됐든 타이틀곡으로 가져왔다는 거 대단합니다. 제가 뭐 일본의 아이돌들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아이돌들은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멤버들이 부분적으로 디젤을 입는데 진짜 한국 걸그룹도 그렇고 요즘 디젤이 제일 핫한 것 같아, 여자분들 사이에서. 야. 요거 장면은 약간 매드맥스 같은 분위기? 이미 많은 걸그룹들이 좀 차용을 한 부분도 있죠. 아 저는 아이돌이 이 정도의 힙합만 가져와도 정말 박수치고 싶어요. 야 뮤비 퀄리티 진짜 좋아요. 제가
LDH 관련돼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는 안 찍었지만 어떤 느낌인지 잘 알거든요. 예전에 뭐 크레이지 보이 같은 아티스트들도 제가 찍었는데 이 레이블도 뮤비에 되게 진심인 것 같아. 항상 연출 보면 되게 멋있는 비디오들을 많이 갖고 있는 레이블이에요. 싱잉 없이 랩으로 거의 다 채웠다는 거, 이것도 대박이야. 하물며 힙합을 가져오는 블랙핑크도 이제 멤버분들 중에 보컬분들이 있기 때문에 싱잉하는 파트를 조금씩이라도 넣거든요. 랩이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이거는 100% 랩으로 이루어진 힙합입니다. 좀 놀랍습니다. 뭐 컨셉도 그렇고, 제가 너무 틀에 박힌 사고인지 제가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여자 아이돌 그룹들은 굉장히 좀 귀여움을 어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그룹들을 보면. 근데 그런 스타일과는 완전 다른 타입의 걸그룹이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강력함을 보여주고 센 음악을 갖고 오는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꽤나 이목을 끌만한 힙합을 갖고 왔는데 걸그룹이 이런 바이브의 힙합을 가지고 온다? 전 그 걸그룹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 SG5 뿐만 아니라 뭐 블랙핑크도 그렇고 XG도 그렇고 뭐 말레이시아 돌라, 뭐 지금 제가 언급한 그룹들 있잖아요. 서서히 힙합의 면모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그룹이에요. 걸그룹은 항상 남성 팬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귀엽고 이쁘고 청순한 그런 느낌을 어필하는 그룹들이 뭐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여자 걸그룹들도 하드하고 센 음악을 갖고 오는데 특히나 그 중심에는 힙합이 있다. 힙합을 그냥 어설프게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강력하고 세게 표현한다는 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정말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고 장족의 발전이 있다라는 생각에 좀 기분이 좋더라고. 노래 없이 100% 랩벌스로 이 곡을 채웠다. 아, 이거는 박수 쳐야지. 심지어 데뷔곡인데 노래가 하나도 없이 랩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제가 랩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한국으로 판단하기 힘든데 그냥 이런 시도 자체가 너무 멋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